우리 김병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토요일날 어디 갔다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일요일날 아침에. 아,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예, 어제죠? 예.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에. 네. 이태원 녹사평역의 그 분향소. 네. 에서 그 미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사제단들이 오셔서 미사가 아, 11시 반부터. 11시 반, 예. 네. 약 1시간 동안 엄숙하게 있었고요. 네. 네. 사진 네.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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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분들이 한 15분 정도. 신부님들 오시고. 네, 신부님들 네, 지금 오시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뭐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많이 오셨고. 예, 그리고 시민분들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분 네. 정도 이렇게 계셨고요. 현장에. 예, 그리고 제가 몇 유가족분들 만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네. 예, 아직도 그 당연히 뭐 그러시겠지만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다 오열하셨습니까? 네. 말만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울컥하시고 눈물을 예, 쏟으시고 예.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저분들이 많이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만나 뵙게 되면 같이 정말 그 슬픔이 예, 이렇게 저도 같이 울컥할 정도로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제 그 행사가 네. 오전 11시 반에도 있었고 이제 밤 7시에도 있었는데 어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거기 이제 김상진 구구 일당들이 거기를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향소 그 엄숙한 자리에서 네. 이제 캐롤을 틀고 막 춤을 추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입니까 그 사람들? 진짜 그걸 너무 왜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찰들이 좀 제어를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경찰들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네,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네. 이게 지금 그들이 네. 하는 거예요? 네, 저 바로 옆에 분향소가 바로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계시고 얼마나 흥분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저런 행위를 서울시나 인천시청에서 저거를 지켜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분리시켜주던가. 아니면 바라고. 그렇죠. 지 건너편으로 어떻게 분리시켜주던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아니, 이 정부도 그렇고. 네. 아, 되게 저런 일을 방치하나, 국가가. 네. 진짜. 저 유가족들한테는 진짜 피눈물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 분향소 옆에서 행사를 또 그것도 뭐 다른 단체도 아니고 천주교하고 기독교에서 네네. 와서 성탄 예배를 보는 자리인데 네.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네. 이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좀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 진짜 네? 이제 또 시민들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예.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바로 옆에 분향소가 있고. 유가족분들이 계신데 거기서 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시 되니까 저들이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참, 나, 또 언론에서 그럼 또 좌우 충돌 뭐 네. 어쩌고저쩌고 또.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성탄 예배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그 정도 네. 제가 취재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문재인 케어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폐기하겠다.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번 시간 다 얘기를 못하면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하세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이 지난 5월 달에 이제 네. 출범하자마자 예. 7월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 12월 13일 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 보장성 강화 많이 한 거죠. 민재인 케어라는 게 기존에 그렇죠. 있던 예.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더 강화시켜서 네네. 뭐 MRI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부분에서 예.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예. 뭐 2인 병실도 갈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걸 네. 많이 확장을 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국민들이 병원을 간다. 맞아요. 가서 MRI를 너무 많이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윤석열이가. 예. 근데 MRI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네. 가셨는데 아, 나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한데 다 찍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가 결정을 내리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찍는 네. 거고 의사가 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진단을 해서 뭘 이게 어느 정도가 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MRI를 찍어서 봐야지만 네. 상태를 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것도 저희 우리나라 사회가 그 굉장히 고령화됐기 때문에 지금 뭐 각 집안마다 어르신들이 네. 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모님이 아프다라고 해서 뭐 중병에 걸리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집안이 막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 일을 나갈 수도 예, 없고. 예. 근데 이 문재인 케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치료해서 맞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사회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지금 뭐 그 보장성이 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60몇 퍼센트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상 모자르거든요. 네, 더 네. 확대해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네. 치아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임플란트 같은 거 좀 일부 되는데 임플란트 웬만해서는 못 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노인분들 네. 이제 나이 드시면은 실제로 굉장히 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 병원에 마음대로 못 가는 거거든요. 복지국가로서 네.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임무인데 그거를 취임 2개월 만에 감사원에서 감사에 들어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있었던 어떤 정권인지를 네.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우리나라 노인분들, 사실 노인분들이 윤석열 찍어준 2번 찍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완벽한 배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행위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게 되게 웃긴데요. 어떤 거예요? 정부가 1인당 할당량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의사 네. 소견상 네. 내가 이 사람을 복부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폐도 찍어보고 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하루에 뭐 세 군데 찍을 수 있는 거를 제한을 두게 되면 하루에 다 촬영할 수 있는 거를 오늘 와서 한번 찍고 다음에 또 와서 또 한 번 찍고 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초과하면은 뭐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것도 뭐야?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뭐 자기들 돈을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낸 세금 이외에 또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그 실비 보험 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한테 보험료를 내고 내가 필요할 때 진단을 받고 실업하는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렇죠. 게 건강보험료인데 그렇죠. 예. 그건 사실상 국민의 돈이나 다름없는데 특히 건강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비용인데 네. 나라가 그거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 그 정해놓은 거 이상의 촬영이라든가 진단이 필요하면 민간보험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기업에 무슨 뭐 삼성이니 뭐 이런 또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영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초기 어떤 수단이다라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 뭐 전방위적으로 의료 민영화라든가 네. 같은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 거고 없는 사람은 이제 못 그렇죠. 가는 거죠. 없는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왜 평민들이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쟤들은 알아서 네. 죽든지 뭐 병 걸려 죽든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서 해 그냥. 네. 인구도 많은데 뭐. 네. 그 취임 전에 했던 네. 말이 귓가에 맴도는데 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노동자는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일하는 사람 인구가요 네. 2,700만이에요. 그렇죠. 네.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구만. 네. 자, 예.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폐기되고 없어진다라고 하면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삼의 뉴스 맛좀 볼래. 전번에 그
누리호 있잖아요, 누리호. 그거 줄여서 해가지고. 네. 그것도 그 조회수가 엄청난 몇십만 됐더라고요. 아, 또 수시로 평일날 월요일 말고요. 다른 분은 취재한 거 있으면은 뉴스 맛점 볼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